안녕하십니까. 오늘 108회 음악회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음악회를 한국 입양 홍보의 엠팩과 함께 가지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오케스트라와 엠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LA 코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우리 한국 결손 가정 자제들의 국내 및 해외 입양을 장려하는 엠팍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협조해서 뜻있는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저희 총영사관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이런 계기에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바인의 시의원 그리고 시장 후보 최석호 스티븐 초입니다. 한국에 불우한 홈리스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개최되는 희망의 선율의 밤에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콘서트 개최를 축하드리며 그리고 서로들 사랑의 음악회에 동참하셔서 우리 다 같이 이 세대를 희망과 용기를 주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이 행사에 참여합시다. 홈리스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희망의 선율을 LA에서 개최된 것을 100만 동포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한인회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원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든 아이들, 아이들 찾는 어버이든 여기에서 인류 사상에 유례없는 비극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갑자기 고아가 된 어린이의 수는 10만 명. 하지만 그들에게도 희망을 이끌어준 미국 이방의 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세계 강국이 되어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생돼 버려진 아이들, 부모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아이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그늘진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입양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입양을 통해 저들에게 빛과 희망의 꿈을 심어주는 귀한 밀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입양은 사랑입니다. Every child deserves a home of his own. Adoption is love born from the heart. One single drop of rain. For the mission to promote adoption in Korea.